주말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난 2차 사고로 80대 운전자가 숨을 거뒀고, 보령 앞바다에서는 바지선을 끌고 가던 배가 뒤집혀서 지금 선장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크게 부서진 검은색 승용차에서 119 대원들이 탑승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엔 전복된 트럭에서 쏟아진 건설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건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이 사고 직후 멈춰선 승용차를 다른 1톤 트럭이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80대 운전자가 숨을 거뒀습니다. 선행 사고가 먼저 있었고요. 그 뒤에 다시 추돌해가지고 사고가 난 건데, 음주는 아니고요. 뭐 졸음인지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조사를 해야 되고요. 경찰은 트럭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50톤급 바지선이 암초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위로 해경 헬기가 접근해 바지선 위에 있던 선원을 밧줄로 끌어올립니다. 바지선을 끌던 애인선은 암초 사이에 뒤집혀 있습니다. 충남 보령시 삽시도 인근 해상에서 20톤급 애인선이 전복된 건 어제 오후 3시쯤. 기상 악화로 이제 피항하려고 삽시도 인근 쪽으로 이제 이동하다가 기관 고장이 일어났어요. 표류하다가 이제 좌초 같은 다음에 전복이 됐어요. 바지선 선원 한 명은 구조됐지만 애인선을 몰던 60대 선장이 실종됐고 바다 위에 표류하던 선원 한 명은 구조됐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어젯밤 충남 태안군 한 캠핑장에서 야영객이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난로에서 불이 났습니다. 텐트에 있던 30대 엄마와 두 자녀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연료로 쓰인 부탄가스가 센 걸로 보고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